비밀의 호의 지은이 편의 영. 택시는 떠날 것이었다. 기사가 창문을 올렸다. 경솔은 꿈쩍 않고 보도에 서 있었다. 이내 택시가 거리를 향해 육중하게 움직였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경솔을 보았다. 경솔은 택시가 남기고 간 불빛을 보고 서 있었다. 그는 경수를 역에 보내려 했다. 막차 시간이 임박해서였다. 서둘러도 늦을 거라는 경수의 말이 맞기는 했다. 경수를 방에서 재우는 일은 무척 불편할 테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자 불편하기보다 몹시 화가 났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지금은 잊었지만 화를 내기도 필요한 일을 그날 낮에 겪었다. 서울에서 지내게 되면서 경술과는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 얼굴이나 한번 보는 정도였다. 남매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는 하나뿐인 이불과 베개를 경술에게 내주고 찬바닥에 누웠다. 딱딱하고 냉겨린 바닥에 누워있자니 다분히 보호자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고작 이부자리를 내준 건데 무언가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해준 게 없다는 뜻이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경술은 금세 서운함을 잊고 순전히 생애 첫 서울 아들의 감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는 딱딱한 바닥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장을 보고 누워 얼마간 얘기를 나누었다. 식구들이 나눌 법한 얘기였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늘 아이를 화제 삼듯이 그들은 치매 걸린 할머니 얘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대학생인 그를 남편으로 착각해 교태를 부리거나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는데 그와 경술은 그러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흉내를 내었다. 부모가 보았다면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지쳐 있었어도 지나치다 싶어 야단을 쳤을 것이다. 그와 경술은 할머니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자책에 묘한 공모의식을 느꼈다. 나중에 할머니가 죽었을 때 그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할머니는 죽어가면서 그의 손을 잡고 여보, 혼자만 먹지 마라 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남긴 대사가 좀 더 희극적이거나 비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거였다. 늘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잠시 잠이 든 것 같았다. 조만간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떠먹여 달라고 앙탈을 부릴 것 같았다. 입간 때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조금 울었지만 할머니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와 달리 경술은 탈진할 정도로 울었다. 그 밤의 공모를 기억하고 있던 그는 괜히 머쓱해졌다. 화제가 끊기자 이번에는 경술이 서울과 대학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대꾸하다가 미안한 마음에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길게 덧붙였다. 그러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다 보니 불쑥 피로해져서 그만 자라 하고 말했다. 경솔이 시무룩해서 입을 다물었다가 여긴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실로 정신없는 일이 그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늘 무언가 선택해야 했고 선택이 잘못되었으리라는 불안에 시달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더 큰 모멸감에 빠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뭐든 잘 될 것만 같아요. 경술이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경술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서울에 머물 수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다. 짐짓 애틋해져서 면박을 주었다.
그게 뭐니? 좀 논리적으로 굴어라. 정신이 없는데 잘될 리가 있니? 그러면 재미가 없지요. 나는 비논리적이고 비약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나만 하니까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 경술의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경술이 그에게 배가 고프다거나 날이 춥다고 하는 것 말고도 의견을 말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였다. 경술은 얘기를 나누거나 뭔가 의논할 상대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다. 그와 경술은 9살 차이가 났다.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던 시절에는 흔치 않는 터울이었다.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으로 그를 낳은 후 오랫동안 임신을 두려워했다. 나이 차이 탓인지 경술은 그의 말은 무엇이든 당연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배어 있었고, 그에게 크게 통박이라도 당한 것처럼 어려워하고 주눅들어 보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술이 그가 매번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다가 천편일률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건가 싶었으나 그럴 리 없었다. 경술은 그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도 마찬가지로 경술을 모른다는 것은 나중에야 깨달았다. 아침에 깼을 때 경술은 없었다. 처차로 내려갔겠거니 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야 부모에게 경술이 그날 이후 나흘간 집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모는 소문이 돌까 겁이 나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경술은 어디서 뭘 했느냐는 호된 다그침에도 입을 꽉 다물었다고 했다. 그가 나중에 경술을 보았을 때는 이미 충분히 야단을 맞았어인지 얌전하고 묵묵한 아이로 돌아가 있었다. 경술에게 그 나흘은 영영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그런 순간일수록 금세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면 그뿐이라는 것을 배운 듯 했다. 그 나흘에 비하면 고향 집의 오래 밟아 삐걱대는 마룻바닥이나 집을 떠받치는 밤샘 나무 기둥, 치매 걸린 할머니의 어리광, 한적한 흙길과 야트막한 지붕들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이내 깨달았을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경수를 야단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 왔다가 생긴 일이어서 책임감이 느껴졌다. 쉽게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명절이라 친척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짬을 내 경술의 방으로 갔다. 경술아, 책상에 앉아있던 경술이 뒤돌아 보았다. 그는 조금 주저하다. 그때 말이다 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문을 텄다. 경술은 무언가를 생각하듯,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듯 조금씩 표정이 변하더니 칭찬이라도 받을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이 되었다. 무심하거나 주눅든 얼굴이 아니었다. 그 표정에서는 숫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에 스스로 다가갔다는 자부, 생의 비밀을 갖는 것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통감한 긍지 같은 게 보였다. 생각해 보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경술에게서 보았던 멍한 표정이나 딴 생각에 빠진 듯한 말투는 그 또래 계집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지 경술에게서만 보이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의 아이가 세상이 이물스럽지 않고 순조롭게만 느껴진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경술은 허공을 향해 살짝 웃었다. 그가 다그치려는데 한때의 친척 아이들이 경술의 방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할일 없이 경술의 방에서 나왔고, 밤 내내 그러면 재미가 없지요 라는 말과 함께 그와 부모가 모르는 나흘을, 경술을 의기양양하게 만든 나흘을 생각했으나 다음 날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기면서 다시 묻지 못했다. 그 나흘을 모르는 채로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모르는 것은 비단 나흘만이 아니었다. 경술과 그는 식구들끼리 일상적으로 나누는 익살, 예를 들면 치매 걸린 할머니 흉내내기나 조금만 술에 취하면 나오는 아버지의 주정, 어머니의 반복되는 잔소리 같은 것을 함께 기억했지만 그 밖에 사소하고도 일상적이며 소소한 삶은 내내 각자의 것이었다. 어린 시절 경술이 따라다니며 놀이에 끼리고 칭얼대면 그가 경술을 떼어놓으려 애쓰던 때도 있었을 테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아이에서 남자로 자라고 경술이 꼬마에서 여자로 자라면서부터 경술과 그는 남보듯 대하는 게 익숙해졌다. 자라면서 경술이 그가 보기에도 여자의 것처럼 보이는 맨다리를 내놓고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스타킹을 신고 스커트를 입거나 어머니의 축 처진 젖가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젖가슴이 어느 날 얇은 티셔츠 위로 도드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짐짓 놀라기도 했으나 경술이 자신과는 다른 생리적 신체적 질서를 가졌음을 깨닫는 게 다였다. 그들은 일생 이해할 필요도 없고 딱히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가족으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서로 울음을 터뜨려 본 적 없고 무언가를 털어놓으려고 작은 소리로 속삭인 적도 없었다. 다툰 적이 없어 말 한마디 없이도 화해가 되는 신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지 않아 크게 웃을 거리도 가져보지 못했다. 부모의 생일이나 집안 의례가 생길 때면 서로 상의했지만 예년 수준에서 비용을 각출했다. 그리고 일을 분담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했다. 그는 내내 궁금했다. 경술이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그가 보기에는 남봉꾼이 틀림없는 사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사내가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을 때 하나뿐인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때 경술에게 사정을 묻고 위로를 하는 대신 그 나흘간 뭘 했느냐고 묻고 싶었다. 나흘을 알면 경술의 일생을 알 것 같았다. 경술이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으로 생의 이력을 쌓아가는 것도 오래전의 나흘 때문인 것 같았다. 경술에게 시력 상실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을 때도 그랬다. 언제부터 그런 것인지 진단을 받아본 적 있는지 그걸 알고 미국에서 돌아온 것인지 하는 것보다 그 나흘간 뭘 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인생은 잠들어 있는 사나운 개와 같아서 일단 건드려 놓으면 계속 어르렁대며 노려보고 경계하려 들기 마련인데 그 나흘 동안 경술이 개의 꼴이라도 밟은 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경술이 곤란할까 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싶은 동시에 절대로 알고 싶지 않았다. 그게 뭐든 전적으로 경술 인생의 일부였다. 결코 그의 인생으로 스며들어서는 안 되었다. 알고 나면 그의 인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 불안했다. 경술은 이미 느닷없이 미국에서 돌아와 그의 집으로 들어왔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경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죽을 때까지 경술을 다시 보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전화로나 소식을 듣게 될 텐데 그건 틀림없이 부고일 것이었다. 그가 전화로 듣는 소식이 죄다 그렇듯이 그에게 무슨 일인가 생긴다면 경술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둘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 경술이 미국에 있는 아들 집으로 떠나기 전
짧게 통화를 한 게 다였다. 함께 식사라도 할 법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와 경술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경술은 매사 트집을 잡았고 일부러 친절하지 않는 말투를 썼다. 아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두 사람의 조기에 무관심했다. 커다란 트렁크를 현관 안으로 먼저 밀어넣고 나서 경술이 들어왔다. 경술이 놀란 표정의 그에게 말했다. 드디어 내가 태어난 때로 돌아갔네요. 세상에나 우리가 다시 같이 살게 되다니요. 태어날 때도 그랬는데 죽을 때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해후의 순간에 그를 붙든 것은 당혹감과 불쾌감이었다. 연극적으로 과장하는 말투는 확실히 감회를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는 왜 내가 여기서 살 생각이냐고 묻지 못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오빠를 돌봐주러 왔다는 경술의 능청스런 대답을 들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경술은 트렁크를 풀고 방 하나를 제가 쓰겠다고 한 후 당장 냉장고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다 꺼내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수를 만류할 기회를 놓쳤다. 그와 지내는 동안 경수의 눈은 점점 나빠졌다. 얼마 전까지는 빛과 어둠을 구분했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알았고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 알아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히 나빠진 게 분명했다.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려 들고 집안에서 소파나 식탁, 모서리, 벽에 자주 부딪혔다. 시계를 읽지 못했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소리로만 보느라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손으로 더듬거려 물건을 파악했다. 그가 있는 쪽을 보기는 하지만 시선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이미 심각할 정도로 시력 상실이 진행된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도 그에게 눈이 먼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경술의 정상을 알아채고 그가 겨우 떠올린 사람은 교사 시절의 동료였다. 동료는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신경외과에서 찍은 뇌 영상을 판독해보니 거대한 종양이 양쪽 전두엽으로 번져나가 있었다고 했다. 신경세포를 따라 뇌 구석구석 뻗어나간 종양은 영상으로 보면 검은 혈관처럼 보였다고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종양은 양성이었으나 워낙 크기가 커서 수술로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경학적으로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교사들은 한동안 모일 때마다 눈이 먼 동료를 화제에 올렸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을 때 상식적으로 서둘러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상식적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무슨 일인가 결정해야 할 때면 최악을 면할 방편으로 그 말을 떠올려 보았다. 별 도움이 안 되었다. 경수를 볼 때면 상식적으로 늦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술은 단순히 노안으로 시력 저하를 겪는 게 아니라 질병을 앓는 것 같았다. 뇌손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흔한 안과 질환, 이를테면 녹내장이나 항반변성, 색소성 망막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는 그간 경술이 해온 말들을 무심히 넘겼다. 눈이 침침하다거나 시야가 뿌옇다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말들을 눈이 안 보이는 척에서 관심을 끌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경술은 참을성이 없고 워낙에 말이 많고 전조 없이 질병을 앓을까 봐 두려워해서 작은 증상도 참지 않고 모조리 말하는 편이었으니까. 경술은 나이가 들면 주름이 늘거나 검버섯이 피거나 관절 사이가 헐렁해서 시큰거리는 것처럼 육체의 노쇠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예민했다. 좀 더 일찍 예민하게 굴어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후에 예민하게 굴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척이나 피곤하게 만든다는 의미였다. 나중에 경술은 자신이 맹인이 되는 것에 그가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그는 오히려 불행이 멀지 않다는 걸 경술의 방에 항시 깔려있는 이부자리처럼 가까운 곳에서 늘 불길한 냄새를 풍기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했다. 경술이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해서 병명을 묻는 요양원 상담자에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상담자는 진단을 받아본 적 없다는 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왜 그런 걸까요? 그가 우둔하게 묻자 상담자는 전화상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상담자가 경술이 시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대답을 유보하는 게 못마땅했다. 이제야 개나리가 저렇게 피네요. 전화를 끊고 나가보니 경술이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개나리는 며칠 전부터 노랗게 질린 얼굴을 아파트 담벼락 아래로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목련도 피려나 봐요. 그렇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술이 손을 뻗어 가리킨 부근에는 꽃망울을 터뜨린 목련나무가 서 있기는 할 것이었다. 경술은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를 떠올리고 있었다. 어젯밤 그들은 이른 봄의 때 아닌 추위로 서울에서 이제 막 개화가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함께 보았다. 그래, 곧 활짝 피겠구나. 그는 나무를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꾸하고는 경술에게 물었다. 오늘은 뭘 할 거니?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경술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경술은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과 희미하게 어둠이 살포된 저물역을 공기 변화 없이는 알아채지 못했고 짐작이나 추측,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상대를 알아볼 수 없고 냄새로 기후 변화를 알아챘다. 변한 듯 그대로인 창밖 풍경이나 집안에 쌓여가는 먼지, 손자국이 많이 나서 반사 기능이 떨어진 거울 같은 것이 경술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술은 이제 예순을 조금 넘었다. 청춘이라고 과장할 수는 없지만 삶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기에는 이른 나이인 게 분명했다. 오빠는 서재에서 책을 보실 거죠? 저는 청소를 할까 봐요. 오후에 친구가 찾아올지도 몰라서요. 그에게는 서재가 없었다. 지은 지 25년이 넘은 아파트에 방은 두 개뿐이고 그와 경술이 각각 하나씩 쓰고 있었다. 찾아올 친구도 없었지만 경술은 매번 그런 식으로 대꾸했다. 누가 온다는 거니? 오빠가 모르는 친구예요. 되묻는 법 없던 그가 캐묻자 경술은 조금 당황한 듯 했다. 오늘은 산책을 좀 가자. 어디로요? 근처에 좋은 숲이 있어. 날이 좀 따뜻해지면 가요. 오늘만 해도 따뜻한 것이 포근해진다 싶으면 금세 더워질 거다. 이맘때는 황사도 자주 오잖아요. 밖에 나가기 좋은 날은 아니에요. 집에만 있기에도 좋은 날은 아니다. 그는 품이 있고 다정한 연장자의 대화에 흥미를 잃고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경술이 정말 나갈 거냐는 듯 그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의지를 보여주듯 딱히 들릴 것도 없으면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준비하라고 이러고는 현관문을 나섰다. 그는 오늘의 외출을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충동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푹 꺼진 밋밋한 둔부가 먼저 눈에 띄었다. 계단을 청소하는 노파였다. 노파는 엉덩이를 높이 들고 계단에 세제를 뿌려 일일이 솔질을 하고 있었다. 약간 굽고 살집이 붓긴 했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튼튼한 그의 허리에 비해 노파의 허리는 구부정하고 뭉툭했다.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에 노파가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쳐 할 수 없이 인사를 건넸다. 노파는 제 성량보다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녀가 귀가 멀었거나 그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그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 속으로 갔다. 노파가 재빨리 그를 따라와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어딜 혼자 나가시려고 해요? 동생분이 걱정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그는 길을 막아서는 노파 때문에 잠시 당황했으나 실랑이를 부리지는 않았다. 노파가 왜 그러는 줄 알 것 같아서였다.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동생분이 걱정하신다고요. 아셨죠? 노파가 어린아이 달래듯 했다. 그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노파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워 도망치듯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몇 층 가시는 줄은 아시죠? 노파가 엘리베이터 안쪽까지 바짝 얼굴을 드밀고 물었다. 그는 갈 데도 없는데 뒤로 물러섰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비쳤다. 놀란 듯 하면서 근심에 쌓인 얼굴이었다. 노파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은 경솔 탓이었다. 그는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경솔이 온 다음부터 할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이웃들은 그가 퇴직한 교장인 줄 알고 있었다. 예전에 교사였다고만 말했지 평교사로 사직했다는 얘기를 생략해서 생긴 일이었다. 그동안 그가 해온 교양있고 점잖고 어젯한 퇴직교사 행세는 경술이 오면서 곧 끝났다. 그는 까탈스럽고 인색한 노인네가 되었다. 경술은 그런 육신을 돌보는 일로 이웃에게 동정을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웃들은 그에게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과 주민 몇 명이 암에 걸린 이웃을 걱정하며 얘기를 나눌 때 그가 무심코 대꾸하며 끼어들었다가 그렇게 알려졌다. 누군가 암에 걸린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주어들은 얘기로 아는 척한 게 머쓱해서였고 침묵은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가까운 가족을 그러니까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비약이 지나치다 싶었지만 한번 알려지자 그걸로 끝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오해를 방관했다. 물론 경술이 오기 전까지의 일이다. 지금은 간혹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청소부 노파나 경비원, 이웃들의 눈빛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방금 노파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제는 숫제 치매 환자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홀로 고요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에 대한 평판을 만드는 건 언제나 경술이었다. 그도 그 사람들을 알았다. 청소부 노파는 종합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암 치료보다 이혼한 아들과 중학생 손녀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다. 경비원은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얼마간의 돈을 건넸다. 옆집 여자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가 분명한데 매일 바깥에서 페트병에 든 맥주를 마시고 술을 안 마신 척 엘리베이터나 계단참에 빈 병을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모두 경술에게 들은 얘기였다. 고스란히 믿을 수 없었으므로 이웃과 화제로 삼지는 않았다. 경술의 얘기는 건성으로 대꾸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 얘기를 곧이 듣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경술의 말에 따르면 이웃들은 모두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비밀로 삼을 만한 가족사를 술이나 담배 같은 것에 의존해서 해소했고 치료가 시급하나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경술은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단출한 짐을 들고 서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경술이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과 달리 경술은 말이 많았다. 경술을 보면 늙어가는 건 말이 많아진다는 걸까 싶기도 했다. 확실히 그랬다.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제력을 잃은 게 틀림없었다. 말이 많고 눈이 먼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에 대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은 간단했다. 그런 말을 포함해서 그에게 무언가 얘기를 해줄 사람은 경술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밖에 나오자 경술은 눈이 침침하다거나 피로하다면서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함께 외출하는 건 처음인데도 그가 경술을 부축하고 벗어 의자에 앉히고 길을 인도하는 일이 비교적 자연스러웠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술은 버스 안에서 계속 떠들어댔다. 눈을 개슴츠레뜬 채로 옆좌석에 앉은 사람과 얘기했고 그 사람이 내리면 몸을 돌려 뒤에 앉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도 아니면 혼잣말을 했다. 신통할 것 없는 얘기들이었다. 처음에는 한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랑으로 끝나는 실망만 안겨준 미국 생활과 아들 얘기이거나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웃 얘기였다. 적당히 말을 쉬는 법 없이 누군가 들어주지 않을까 봐 말할 기회를 잃게 될까 봐 걱정된다는 듯 떠들어댔다. 경술은 자기가 늘어놓은 무미건조한 이야기에 도취된 것 같았지만 무한정 계속하지는 못했다. 이야기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산만해지는 건 금세 알게 되니까 그는 스스로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고 자처했다. 입을 꾹 다물고 사력 있게 몸을 끄덕이면서 말이다. 성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법이 없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일단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교적인 성격이거나 면밀한 계산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별로 말이 없는 편인데다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수긍하며 들어줄 만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경술의 얘기에도 분명 그런 점이 있었다. 그는 경술이 아파트 복도에서 혹은 제 방에서 이웃과 하는 말을 들으며 경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과 말하고 싶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 구분을 통해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았다. 경술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듯 해도 절대로 오래전의 나흘은 말하지 않았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다는 건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그러나 단호하게 경술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얘기를 시작할 때마다 알란 소리를 내거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술 때문에 이내 의지가 꺾였다. 아내가 남자 문제로 집을 나간 후 그는 빠르게 달라졌다. 동료 교사들에게 자주 술주정을 했다. 아침 조회를 빼먹고 술 냄새를 풍기는 채로 간신히 1교시 수업에 들어갔다. 그가 15년간 담당했던 타사 과목이 교과과정 개편으로 없어진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일정 기간 까다로운 연수를 받았고 국어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타사 과목에 비하면 국어 과목은 해야 할 말이 많았다. 그는 거의 매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교과서만 읽게 했고 시를 외우게 했고 자습서에 쓰인 해제를 그대로 불러주거나 필기시켰다. 성실함을 잃게 되자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술값을 지출하는 일이 늘면서 동료들에게 푼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다. 빌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모른 척하며 갚지 않았고 지갑과 조퇴를 예사로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동료들은 얼마간 그를 너그럽게 보아주었다. 그는 담당하던 교과를 잃었고 기존 국어 교사들의 덫에 시달렸으며 무엇보다 아내가 갑자기 떠났으니까 동료들은 그를 안쓰럽고 애처롭게 여겼으나 그는 동료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잔뜩 꼬여 있었다. 거칠게 말하고 거짓말로 변명하고 심술궂게 대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계속 쓰자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간신히 의지를 추슬러 다른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을 때는 몇 년의 집거와 고립이 이미 어떤 일에도 맞지 않는 인물로 만들어 놓은 후였다. 전업할 수 있는 시기도 오래전에 놓쳤다. 그는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생계를 꾸리고자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액수의 돈을 탕진했다. 누군가 그에게 주식 거래의 핵심은 신속함이라고 충고했으나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매번 한 발 늦었다. 짧은 기간의 주식 투자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정당한 노동이 가장 손쉬운 돈벌이라는 당연한 교훈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면 항상 늦는다는 것 말이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망설이는 성격이었다. 그러다가도 결국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오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선택했다. 그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을 늘 두려워했다. 주식은 그에게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했고 언제나 선택이 틀렸다는 자괴감을 남겨주었다. 나이가 들자 뜻밖의 괜찮다 여겨지는 것이 많아졌다. 그중 하나가 선택해야 할 일이 줄었다는 거였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새로울 게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원하지 않는 노동을 견디며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거나 애써 긍정감과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었다. 시간을 다투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책임져야 할 일도 없고 사회가 틀어질까 봐 조심해야 할 사람도 없었다.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근황이나 아내 소식을 묻는 사람도 없어졌다. 거덕에 고요해진 탓인지 그럴 만한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내에게 화도 나지 않았고 그럭저럭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다. 마음만 먹으면 영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도 있을 만큼 오며가며 마주치는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이상하고 믿을 수 없지만 평온했다. 일생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앞으로는 그저 육체적 허기에 답하고 쇠약에 적응하는 일로 간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채워가면 될 것 같았다. 늙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다. 점차 사그라들다 한순간 후 꺼져버리는 불꽃처럼 노쇠 한숨이 이어지다 돌연 끊어지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막연하게도 그는 노년이란 모든 운명이 종결되는 시기이므로 우연의 신비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체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잠재우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왔다. 경술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경술은 끊임없는 수다와 특유의 솔직함으로 그가 인생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 비밀로 삼아왔던 것들을 그리낌 없이 폭로해버렸다. 그러므로서 혼란을 야기했고 거짓말의 충돌로 인한 오해를 만들었다. 이웃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그가 비난을 받거나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를 힐끔거리거나 뒤에서 작게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은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은 자신에게나 특별한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절친한 사람을 예기치 못한 일로 떠나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의 변심은 흔하디 흔한 것이어서 위로나 격려를 받을 사건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풍파를 경험한 늙은이라면 누구나 과거의 일부를 과장하고 허세를 떤다고 생각했다. 그가 유별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웃에게 관심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 일은 그에게만 충격을 주었다. 그는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인생을 포장해왔던 자신과 직면했다. 겸연쩍었고 참을 수 없이 슬퍼졌다. 그의 슬픔은 자신의 비밀이 대단치 않은 것임을 깨달았으였고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였다. 무엇보다 비밀이 있건 없건 적막과 고독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자명해서였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간이 이성표를 따라 좁은 숲길을 걸어야 했다. 그는 경술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경술에게 이부자리를 내주고 찬바닥에 누웠던 밤을 떠오르게 했다. 딱딱하고 차가운 밤이 그에게 보호자로서 위신을 세워주었다면 축축하고 눅눅한 손바닥은 그에게 부양자로서의 부담과 경술에게 성급하게 수위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을 불러왔다. 그 때문에 금세 피로해졌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점차 땀이 차오르는 두 개의 손바닥을 견디는 일은 힘들었다.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그가 경술과 손을 잡은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그만큼이나 경술도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감지했으나 동시에 의지할 때라고는 이 손바닥밖에 없다는 체념도 느껴졌다. 먼저 손을 빼지 못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랬다. 경술은 느릿느릿 걸으며 자주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는 식으로 장소를 살폈다. 이 난데없는 산책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짐작하지 못할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는 부쩍 말수가 줄었다. 그의 손을 잡고는 있지만 걷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그저 산책 삼아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은 진작 알았을 것이다. 어쩌면 목적지를 짐작하는지도 몰랐다. 문을 닫고 통화하기는 했으나
그는 제법 자주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으니까 먼 데서 새 소리가 들리자 경술이 돌연 걸음을 멈추었다. 땀에 찬 손바닥을 떼어내고 가방에서 무늬 없는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손바닥을 닦으려다 냄새를 맡아보았다. 식초가 스킨 듯한 땀 냄새가 났다. 손수건을 끝내주자 경술이 자기 손과 얼굴을 조심조심 닦고는 그의 점퍼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주었다. 경술에게 뭔가 얘기해야 한다면 지금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 같았다. 그런데 눈이 완전히 멀지도 않은 경술을 곧 눈이 멀 거라는 이유로 병원도 아닌 요양원에 방치하는 일을 어떻게 얘기할지 생각하자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다. 그는 경술과 좀 더 함께 지낼 수도 있었다. 경술이 비록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활달하고 말 많은 과부로 적응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지내고 싶었다.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경술에게 종종 화가 나고 귀찮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이 지난 뒤에도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바란 지 하도 오래되어 자신에게 욕망이 생겼다는 데 놀랐다. 그것이 깊고 지속적이어서 또 한 번 놀랐다. 경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만약 물었다면 치료를 위해서라고 안심시킬 수도 있었다. 경술은 사실의 아님을 금방 알아챌 것이다. 치료 때문이라면 도시의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테니까. 다시 손을 마주 잡고 얼마간 걸은 후에 철문을 밀어 여는 소리가 나자 경술이 그가 있는 쪽을 보며 도착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경술이 먼저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게 소리를 내어 철문부터 현관까지 몇 걸음이나 되는지 세기 시작했다. 모두 11걸음이었다. 경술이 잊지 않으려는 듯 여러 번 되뇌었다. 11걸음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나 경술은 혼자 걷는 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을 때와 폭과 속도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므로 방금 자신이 걸어온 11걸음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것이다. 상담실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설명을 들었다. 상담자는 경술이 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장차 점자와 지팡이 사용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했다. 경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태연한 태도 때문에 그는 경술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치료가 실명 시기를 늦추기는 하겠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막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외출의 목적지가 요양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심 속에서도 경술이 손을 더듬어 문장을 읽고 지팡이로 길을 익히는 모습을 떠올리니 불쾌해졌다. 상담자가 펼쳐놓았던 수첩을 딱 소리가 나게 덮었다. 끝났다는 신호였다. 이제는 경술에게 무언가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이별에 예의를 차릴 만한 시간도 없었다. 상담자가 일어서는 소리에 경술이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따라 일어섰다. 손짓에 대꾸하듯 상담자가 경술의 발을 잡아주었다. 경술이 상담자에게 의지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경술이 자기에게 무슨 말인가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경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쪽으로 걸었다. 경술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경술을 잃었다. 경술이 눈이 멀고 진심 섞인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눈이 멀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요양원을 나서자마자 그는 경술의 쉴 새 없는 재살 그림이 거짓말과 진실이 뒤범벅되어 전부를 거짓말로 만드는 기묘한 언술이 그리워질 것 같았다.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물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일렀다. 내일이면 늦을 게 분명하지만 그가 자책과 절망이 섞인 열한 걸음을 걸으려 할 때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상담사는 어디에 간 것인지 없고 경술이 복도에 혼자 서서 그를 빤히 보고 있었다. 한때 경술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있거나 희미하게 빛이 흩어진 분자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경술은 옅은 미소를 띠고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눈을 반쯤 덮을 정도로 처진 눈꺼풀과 아마도 흰 코털이 비어져 나와 있을 콧구멍, 가느다랗게 숨이 새어나오는 벌린 입, 얼굴을 뒤덮은 검버섯, 깊게 파인 주름 같은 것을 낱낱이 살펴보며 낯선 듯 익숙한 미소는 오래전 비밀을 품어 의기양양해진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해서 경술을 보았다. 경술이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걸어왔으면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손금이 느껴질 정도로 메마르고 차가운 손이었다. 경술이 그를 마주 보았다. 잠깐이지만 그는 자신이 경술에게 무언가를 물었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뭘 했느냐거나 어디서 지냈느냐는 등의 질문 말이다. 경술이 그 대답으로 웃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술은 아무 말 없이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고 이내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차츰 빛의 장광이 사라졌다. 그렇기는 해도 어두워진 건 시간은 아니었다. 언덕 위에 있는 요양원은 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경술은 숲길을 걸어 내려갈 사람은 그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그는 손수건을 길가에 버렸다. 어떤 물건이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한 물건은 언젠가는 버려지는 법이었다. 게다가 자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만한 나이였다. 버섯 정류장에 도착해서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었다.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갔는지 걸음이 내내 편치 않았다. 탁탁 소리가 나게 신발을 털고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돌멩이를 찾아 밑창에 손을 넣었다. 끈적거리는 게 묻었을 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다시 신을 신고 의자에 앉아 적막한 도로를 한참 바라보았다. 도로는 뭉텅 잘린 듯 보이지 않아 거기서 버스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간간이 새가 울었다. 사위는 어둡고 고요했다. 그는 드디어 홀로 남았다.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셀 수 없는 주름과 거칠고 메마른 살갗, 아침이면 마른 몸에서 떨어지는 살비듬과 수적은 흰머리, 제 기능을 잃어가는 내장들이 차차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호의를 베풀고 안정감을 줄 것이었다. 앞으로의 삶은 비밀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비밀이 없어 허허롭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그에게 언젠가 겪었음직한 일만 겪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불분명하지만 다 알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동시에 이토록 늙어가도록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괴를 줄 것이고 그러므로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게 할 것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는 그게 늙음 탓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다. 내 마음의 유목, 지연이 최희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겨울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녀가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먹빈 누비 승복 일습을 차려입고 겨울 추위에 노랗게 뜬 산노을이 얹힌 낯빛으로 그 남자를 내려다보는 오기진 눈이 짜장 그녀였다. 순간 20년 시간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며 내 부끄러운 과거가 예리한 거물못이 되어 그녀와 나를 동시에 마음에 박는다. 당신이었나? 나를 소환한 사람이. 그래도 확신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무심한 태도 때문이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그녀였다면 항용하던 대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투명한 저기를 여지없이 드러냈을 것이다. 아무리 묵어나라고 했지만 눈으로야 어찌 말하지 못하겠는가. 관음전 뒤 바위에 엉긴 얼음 비늘처럼 덧쌓인 세월을 뚫고 홀연히 나타나 흘려버리지 못하고 여태껏 미망처럼 가슴 밑바닥에 새겨진 부끄러움의 시간들이 흙반처럼 내 머릿속에 엉겨붙었다. 뭐야? 수행? 하, 갑자기 웬졸? 이젠 스님하고 연애해? 아이들 들어, 연애가 뭐야? 참선, 수양을 하러 간다니까? 당신 참선이 술이고 수양이 여자 아니야? 그래, 잘 해봐. 비구니하고 노는 게 풍요의 끝이라더라. 깔축 없이 저기를 보이면서도 아내는 내밀어준 목록대로 가방을 챙겼다. 방에 늘어놓은 물건들은 일주일치 치고는 적었다. 하긴 절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렇지. 걱정이 근심을 낳고 근심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탐욕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모두가 미현이며 전부가 불경이다. 불경은 계속되었다. 아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람기의 동곳을 빼겠다는 듯이 가방 싸던 이를 닦아먹고 나를 안고 침대로 쓰러졌다. 여느 때와 달리 공격적이며 도전적이었다. 일주일간의 목적 없는 여행이 혹시 가져올지도 모르는 방종의 일사적 거세는 자신의 몸뿐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열정이 모처럼 내 낡은 종이조각 같은 정욕에 불을 붙여서 나는 화려하게 타올랐다.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틀렸다. 성욕은 불쏘시개처럼 건들면 건들수록 강해지기 때문이다. 겨울 아침은 차갑다기보다 무거워 어깨를 저절로 움츠리게 한다. 된소리가 깔린 길 위로 차들이 띄엄띄엄 지나갔다. 나는 택시를 세웠다. 서울 역이란 말도 채 나오기도 전에 차는 벌써 좌회전 차로에 앞머리만 박아넣고 브레이크를 채웠다. 동시에 경적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뒷차, 옆차, 앞차의 꽁무니가 비스듬히 틀어져 있다. 아, 라훌라, 나는 장애가 아니다. 나는 장애물을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철회를 하시든지 재심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요? 구조조정위원들에게요. 나보다 못한 직원은 남는데 내가 왜 감언이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객관적 자료는 본대로고요. 잔류 직원은 회사에서 결정하지요. 이사님은 막말로 낙하산으로 내려와 구조조정실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 몇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의 면면을 그리 잘 알 수 있습니까? 몇 달 전부터 회장님은 리서치를 의뢰했습니다. 워낙 극비라 다들 몰랐겠죠. 사실 나도 로봇이죠. 다 좋습니다. 대체 이사님은 어떤 사태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말이 좀 심하십니다. 죽이다니요? 전 죽습니다. 이렇게 해고되면 난 내 자존심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길은 많이 있습니다. 7전8기 감탄고토로 살아가면 선생 정도의 자부심과 역발산 기계새 같은 힘이라면 세상을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초패왕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난 지기 싫습니다. 부당하게는 더욱 위트도 있고 자신감 넘치니 어딜 가도 잘해낼 것 같네요. 추천서는 얼마든지 써줄 수 있다는 게 회장님의 방침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부에 탄원도 하고 법원에 소송도 걸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시간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아니요, 내가 선 이 땅, 이 회사에서 제 발로 걸어나가지 타인에게 등 떠밀려 나가진 않을 겁니다. 올 때도 내 발로 걸어왔으니까요. 오게 한 것은 당신 힘이 아니죠. 우리 회사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이건 진리요. 사주 아니고는 누구도 제 발로 걸어올 수는 없죠. 선생님 마음에 들어 저라면 꼭 우리 회사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금요일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때까진 의자를 치우면 방석이라도 깔고 앉아서 버틸 것입니다. 수행 결사에 참가하는 보살 납자님들에게 알리는 글. 오는 길 서울역에서 7시 42분 호남선, 광주역 도착 12시 5분, 12시 58분 극락강행 특정 통일로 승차, 극락강 도착, 수시로 있는 군내버스 승차, 보리암 입구 하차, 극락교를 건너서 도보로 30여분, 사하촌, 보리암 산길로 30여분, 종무소에서 입산 등록, 승용차 이용은 절대 불가, 준비물, 겨울 내의 한벌, 몹시 추우니 반드시 지참, 속옷 세면도구, 비누, 칫솔, 치약, 수건, 필기구, 공책 한 권, 양말 두 켤레, 회수, 끽초, 익주마 복장.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그것도 모자라 군내버스를 30분 이상 기다렸다. 7시 42분 기차로 떠났지만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시골역 앞의 버스 정류장에 나는 서 있었다. 남으로 내려오면 따뜻할 것이라고 믿었던 생각을 비웃듯이 눈까지 동반한 추위가 날카로운 봉침처럼 살갗을 뚫고 가차없이 찔러댔다. 좁은 역사에 앉아서 무심코 안내문을 펴보다 나는 보리암 주지의 비범함에 전율을 했다. 건조한 안내문, 서울에서 광주까지 광주에서 무려 1시간을 기다려 특정 통일호라는 열차를 갈아타게 했다. 선원에 오려는 사람들은 다른 교통편이 허락되지 않고 열차를 타야만 하고 어김없이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꼭 그 특정 열차를 타야 한다. 참가자들의 의지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외길처럼 두 번 허용되지 않는 시험처럼 그냥 통일호가 아니고 특정한 시간에만 있는 굳이 지정된 열차를 타게 했다. 기차에서 내렸어도 부정확한 군내버스를 기다리게 하며 진을 빼 상구보리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시킨다. 한술 더 떠 압정으로 누르듯 보리암 입구에서 내려 몇 분, 절까지 도보로 몇 분 해가며 아무것도 너희들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으려는 이 속보이는 수작.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은 초조해지고 그만큼 조급한 자신에게 반성하고 그 폭으로 인생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삼척 동자도 아는 빠난 계략이 유치해서 기분이 상한다. 법은 불립 문자가 아닌가. 하긴 못된 중들에겐 문자도 방편이겠지. 그들의 강교함이 등에 돋은 땀띠처럼 짜증이 나서 밖으로 나왔다. 날카로운 손톱을 감추고 있던 추위가 달려든다. 극락강력. 이런 허허로운 벌판에 왜 역을 세웠을까? 역을 사이에 두고 솟대처럼 높은 두 시멘트 회사의 간판과 콘크리트 믹스들, 수조들이 경쟁하듯이 서 있었을 뿐 작은 가게조차 없었다. 역사 뒤편으로 겨울 가뭄에 수척해진 나무처럼 하상을 드러낸 강이 추위에 오슬오슬 떨고 있었다. 극락강, 가소롭다. 그러면 강 건너편 저 겨울 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는 저 땅이 극락인가? 욕계, 육천을 오가며 지나는 길인가? 회조의 소가 풀을 뜯는데 익주의 말이 배가 불어내. 추운 바람을 등지고 가며 안내문에 씌어있던 손실을 떠올리자 심한 욕심에 마저 돈다. 너무 자주 사용해서 일상적이 되어버린 내 방법과 흡사한 데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이 추위와 함께 정문을 때렸다. 뜬물을 선시처럼 내가 해고 대상에게 던지는 무시와 경멸, 근심으로 가득한 직원들에게 행하는 자루진자의 칼놀림, 누굴 속이려고 성스러움을 가장해 못된 중들이 씌우는 종교적 꼬투레, 가증스럽고 세속화된 위약적 행태들. 문득 나는 차라리 단식원에 가서 뱃살을 빼는 편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순간 꼭 그만큼 나를 이 추운 날 예각의 황량한 역에 던져놓고 떨게 하며 처량하게 하고 비위까지 상하게 만든 녀석을 잡아 지도권을 놓아야지 하는 오기가 가슴속에서 비등했다. 내친 김에 천박하고 갈릉스러운 중들의 되먹지 못한 부박경동도 비웃어 주리라. 재치가 망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렇다. 이런 은밀한 행동 뒤에 숨어있을 불손한 어도를 찾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이 마치 사명감처럼 들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나를 끄는 힘을 느꼈다. 강한 자기력,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를 끄는 구심력.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부리고 싶었다. 이제 멈춰서 잡동사니로 가득 찬 내 주머니에서 꺼내어 제자리로 보내고 싶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무거운 것을 갖기나 한 걸까 버리고 싶을 정도로. 버스가 애움길을 돌아 멈추자 나는 올라타 의자에 앉았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흔한 유행가 가락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미묘한 감각을 느꼈다. 연약하고 희미해서 거의 지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 무엇일까? 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에는 인가도 없었다. 벌판을 가로지르는 전선만 잉잉거리며 떨고 있었다. 버스가 흔들려서 떠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른다. 아직 밝은 낮인데도 금방 어두워질 것 같은 적막감이 돌며 싸라기 눈이 내리는 들녘에 전봇대의 길고 옅은 그림자가 외롭게 느껴졌다. 듬성듬성 성긴 겨울 눈이 그물처럼 내렸다. 그물은 내 마음을 포박한다. 무거운 추들이 나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본다. 군데군데 솟아난 불덩에 쓰는 긴 가뭄으로 부서진 갈대들이 스치는 바람에 참회라도 하는지 머리를 수그리곤 한다.
좁은 강협을 철새들이 날고 있었다. 새도 하늘도 풀등도 낡은 필름처럼 바랜 색깔이다. 회리바람이 부는지 먼지가 일었다. 순식간에 선상지는 사막처럼 보였다. 소불이 안 내리면 통과합니다. 벤처 사업이 유행 아닙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능력이 있는데 왜 해고입니까? 도대체 그 능력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 예. 자료를 검토하니 학력도 경력도 모두 좋으시던데요. 그런데도 감원 대상에 올랐으니 기준이 뭡니까 대체? 기준으로 잘한다면 제일 먼저 제가 해당되겠지요. 문제는 회사의 추진 방향이 제품 생산에서 유통 쪽으로 바뀐 겁니다. 편리한 생각이군요. 이것이 안 되면 금방 저것으로, 유통이 안 되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관계할 일이 아니지요. 그땐 순발력 있게 바꿔야죠. 능력껏. 내게는 능력이 아니라 무책임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모험이 아닙니까? 인생이란? 문제는 내 나이가 모험을 택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겐 현실이 더 절실하니까요. 그래도 과장님은 좀 나으신 편 아닙니까? 자격증도 많고 면허증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내 자존심입니다. 더 많고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난 자연학도처럼 한 길 한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강이 제 길을 따라 흐르듯이 회사의 발전에 따라 흘렀습니다. 강도 지류를 만들어가며 흐르지요. 지금 그 지류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각기 흐르다 더 큰 바다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지나면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장님도 그쪽 출신 아닙니까? 지류로 나뉘어서 말라 죽은 강이 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사정은 않겠지만 지금 이사님이 다루시는 것은 강이 아니라 인생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생이란 강은 여러 생명을 싣고 흐른다는 것도요. 버스가 사지러질 듯이 끼익 마침내 진양조를 한 가락 빼물면서 멈추었다. 보리암 있고요. 운전사의 목소리도 진양조를 닮았다. 입구를 찾아내려 몸을 갖춰 세우기도 전에 버스는 짙은 매연을 눈 위로 얼룩처럼 쏟아내고 가버렸다. 한기가 고이 속까지 깊이 파고든다. 건너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리를 넘어오고 있다. 극락교. 다리는 화강한 머릿돌에 전서체로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극락교. 다리에서 빠지면 극락에 간다는 건가. 문득 회주의 소가 불을 뜯는데 익주의 말이 배가 부르다는 시가 다시 떠올랐다. 견행 이행. 갱녀처럼 온 시골길을 한참 걸어 들어서자 마을이 보였다. 가게들이 있었고 등산복 입은 사람들도 보였다. 커피 생각이 간절했다. 담배를 한갑 사기 위해 성큼 걸음을 떼자 입맛이 돌며 허기가 느껴졌다. 점심때 광주역에서 먹은 가락국수 하나가 오늘 식사의 전부였다. 도토리묵에 동동주도 한잔하고 싶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나를 막아서며 멈추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같은 버스의 승객들이 분명했다. 분노가 회리바람처럼 내부에서 퍼지며 솟구친다. 못된 중놈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리암 입구에서 내리라고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이 느껴졌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촌놈이 도시놈의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지만 마땅히 탈속했어야 할 중들까지 실수를 인정해야 하지만 속았다는 생각이 나를 억제고 흔든다. 정말 어느 놈이냐? 나를 이리로 부른 자식은
허기가 맑게 가시며 온몸에 힘이 솟았다. 가만두지 않는다. 날 바보로 만드는 너희들 모두 나와라. 분노의 알갱이들이 관절 마디마디를 자극하며 힘을 돋우고 있었다. 잡초가 난 낡은 기와장을 겨우 이고 있는 일주문을 지나자 요의가 느껴졌다. 가방을 문기둥에 세워놓고 숲으로 들어섰다. 울창한 상록수들이 사방을 은폐하고 있었다. 차가운 날씨 탓에 오줌은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되어 있는 듯 안개처럼 솟았다. 고이를 여미고 막 돌아서는데 무언가 눈을 막았다. 황망이 한 발짝 물러서는 바람에 눈에 미끄러지며 오줌 위로 넘어질 뻔했다. 거미였다. 추위에 얼어 죽었는지 아니면 굶주려 죽었는지 모를 거미가 산사나무 아퀴 가지에 걸려 있었다. 거미줄과 함께 걷어냈지만 그것은 무게조차 없었다. 누군가 저벅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숲에서 뛰어나와 가방을 들고 앞을 향해 걸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몸을 돌리면 온천이나 제주도에서 넌 편하게 쉴 수 있어. 그러니 돌아가자.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바람에 날렸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자 문이 또 하나 나타났다. 천왕문이라고 해서로 보기 좋게 쉬어 있었다. 해서가 주는 단성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문 가운데에서 멈추었다. 눅진하게 귀엔 공기 탓인지 좌우의 사천왕상들의 목재가 조매 쏠리는지 쥐 오줌 냄새가 났다. 한결같이 이상하게 강조되어 기괴한 사천왕들의 모습은 무섭다기보다는 희극적으로 보였다. 등신불보다 몇 배나 큰 불상을 볼 때마다 홀연히 비교되는 그 깊이는 진상과 가상의 차이일 것이다. 실제와 가상이 갖는 본질적인 차이, 오온, 모든 것은 허상인 것, 먼지가 덮개처럼 내려앉은 간살들의 퇴색한 단층이 오히려 나를 숙연하게 했다. 담배 피우십니까? 담운천이 돌고 있던 비파줄이 끊기는 소리처럼 댕겅 소리가 들렸다.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면도를 안에 수염이 까치집처럼 난 남자가 나를 보며 담배를 내밀었다. 마지막인데요? 한 개비 남은 것을 내가 물었다. 압니다. 이제 문 하나만 넘었으면 다 뺏길 것을 뭐가 아깝습니까? 보시나 해야죠. 뺏겨요? 중들이 수양하러 온 사람들은 담배 피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사내는 내게 라이터를 내밀었다. 재빨리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공기가 좋아서인지 담배 맛이 각별했다. 그는 나를 지나쳐서 천왕문을 넘어섰다. 씨름 선수를 연상케 할 만큼 기골이 장대해서 부처님 같은 것은 믿지 않아도 능히 한 세상 버텨낼 것 같은 덩치였다. 사내는 계단 맨 아래 칸 다리 기둥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그를 따라 건너편 기둥에 앉자 매우 산뜻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의자의 온기, 버스 안에서의 그 묘한 느낌은 내가 앉았을 때 따스하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내 앞사람의 흔적, 감각으로만 느껴지는 내 두꺼운 옷감을 뚫고 자취를 남긴 어떤 인간의 체온, 생명력의 묘한 공명 같은 것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사내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담배를 다 피우지 못했다. 금강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담배를 시계줄에 비벼 바삐 끈 다음 숲에 던졌다. 취직 후에 생긴 버릇이죠. 금연가 상사에게 최소한 연기는 감소해야 버틸 수 있었죠. 어리석은 일이었지요. 냄새는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중생들의 치라고 합디다. 마누라가 다른 여자 냄새가 훤히 나는데 공장에서 혼자 잤다며 거짓말을 한다고요. 중생의 어리석음, 중생의 보편적 행동이 아니고 중생이란 말을 빼든지 어리석음이란 명사형을 붙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젊은 두 여자가 금강문 한가운데 서서 엇갈리게 공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굽은 등 위로 우리가 뱉어놓은 연기가 공기 사이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들이 올리는 예처럼 허무하게. 보리암은 눈밭의 외딴 마을처럼 호젓이 평화롭게 놓여 있었다. 그제야 한마디도 않고 코끼만 내쏟으며 가던 사내가 잠시 멈추어 섰다. 나도 따라서 멈추었다. 불이 문, 도들새김 한 현판이 마치 문 전체인 양 완고하게 붙어 있었다. 이제 제 담배를 한 대 피우시렵니까? 됐습니다. 차마 산문 앞에서야 어떻게 피우겠습니까? 부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을 일격에 깨뜨려 버리는 남자의 행동에 엉겹결에 곧 후회할 말을 던졌다. 왜 하필 부리문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러면 죽놈들이 혼자 살아야지 마누라랑 둘이 살면 됩니까? 그래, 혼자라고 불인가 봅니다. 허허허, 나는 그렇군요. 부리문은 잘 깎은 주춧돌 위에 두 아름이나 되고도 남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래에서 보았던 두 문과 달리 부리문은 단층이 칠해서 새로 지은 듯 보였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날렵한 기와의 손들이 사찰과 잘 어울렸다. 둘이 아니다. 아니면 둘이어서는 안 된다. 둘이 아니면 안 된다. 어느 것이 부리의 뜻일까? 그때 여자들이 왔다. 나란히 검은 바지에 검은 외투를 입은 젊은 여인들은 부리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냈다. 치아도 드러내지 않고 웃는 여인들의 미소에서 나는 누워 자는 부처의 모습을 떠올렸다. 30호는 실이 넘는 액자 속에 사진으로 박혀있는 부처님 아래에는 입적하는 석가모니라는 제목이 붙어있었다. 죽음마저도 감미롭다는 주체 측의 의도였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정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미소에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다. 절에 와서도 담배를 피우세요. 불쌍한 중생들아. 어리석은 중생보다 불쌍한 중생들이 더 어울린다. 갑자기 후회가 까치놀이 되어 밀려왔다.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나이에 내가 누구야. 나를 불러 놀림감으로 만드는 너는. 들어갑시다. 어차피 언급 뺑이친 군대에 3년도 넘겼는데 엿새를 못 넘기겠소? 사내는 힘차게 사찰을 향해 들어섰다. 어차피,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왔소. 이제 처음부터 가셨던 내 의도대로 나를 여기에 데려온 그 자식을 찾아보자. 산문에 들어섰다. 산이 갑자기 사라지고 문만 하나 있었다. 문의 산일까 산의 문일까. 수속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가지고 온 속세의 것은 모두 종무소 로크에 집어넣고 열쇠는 직원에게 다시 맡기라고 했다. 소멀런 바지와 적삼의 한복 외투뿐이었다. 요사체 사무실을 배정받아 들어가자 남자들 14명이 각기 가부좌를 턴 자세로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조경을 막 끝낸 산처럼 엉성해 보였다. 빈자리에 가서 앉자마자 젊은 손님이 들어와 죽비로 손바닥을 세 번 때렸다. 납자님들 간단히 올리니 잘 들으십시오를 시작으로 지금부터 묵언을 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양, 예불, 수행, 울력, 세안 등
모두 침묵 속에 이루어지고 화두는 간택할 필요 없이 벽에 붙어 있으니 그것 보고 참선하시고 등등 주의사항을 잔뜩 이루고 갔다. 곧 침묵이 있었다. 누구도 그것을 깨뜨리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벽을 향해 돌아앉아 있었다. 도둑눈으로 살짝살짝 돌아다 보았지만 같이 온 사내만 화주라도 삼킨 양 불쾌한 듯 했고 모두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먼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 가운데 내 뒤에도 세 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조용히 벽을 보고 돌아앉았다. 갑자기 가장 안쪽에 있던 사람이 썩은 나무 떨어지듯 몸을 뒤로 벌렁 눕히며 굴렀다. 아, 짧은 소리가 났지만 그뿐. 모두들 조용했다. 온몸을 떨며 경련을 했다. 지랄, 몇 사람이 일어서 그의 곁에 다가갔다. 나는 갑자기 부서진 의자에 잘못 앉다가 넘어졌던 옛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모두 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끔찍하게 조용하다. 눈앞의 소동에도 무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나는 분풀이 삼아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와, 어서 마각을 드러내. 날 이 그악스러운 곳으로 끌어들인 놈아.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넌 나를 이곳에 오게 하고 나는 왜 이런 초대를 받아들였을까?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내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만다라, 풀 수 없는 미궁과 미로로 가득한 인생.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산화가 되는지 부글부글 끓었다. 엮었던 가부좌를 풀지 못해서인지 그의 두 발은 경직되며 더욱 꼬였다. 기름에 넣은 날 오징어처럼 오그라들며 퍼덕거렸다. 휘장이 거치듯 한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장이 투명하게 보이는 연체 동물처럼 승복에 은닉되었던 한 병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승복이 주는 위험에서 지나치게 멀어진 모습에 더욱 동정이 갔다. 고개를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했을 때 넘어질 때 쥐었는지 그의 뒷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조금 후 죽비를 들고 찰중이 들어왔다. 그는 합장을 하며 연부를 했는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미암이 탑을 갖기도 하고 옷만이 판매훔 가치도 들렸기 때문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섯 음절을 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되었다. 스님은 죽비로 손바닥을 두 번 치고 양손을 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눈을 감았다. 근본 번뇌.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대의요? 누구를 위한 대의인데요? 애비를 잘 만나 내 위에 군림하던 사장놈요? 뭐? 동료? 후배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나를 쫓아내고 희낙낙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동료며 후배입니까? 나는 여기서 피를 쏟고 죽을 지언정 파면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마음이 좋지 않다고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갑자기 사장 조카라고 나타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 모가지라고요? 내 모가지는 떼어도 내 직장은 못 됩니다. 나 호락호락한 놈 아닙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약자에게도 정의가 있다는 것을 내 피로 보여주지요. 그래요, 피요. 당신의 손에 자욱한 피에 내 피 한 그릇도 떠올릴 때까지 나는 투쟁하겠소. 그녀를 만난 것은 저녁 공양 후에 양치를 하기 위해 내려간 요사채 뒤 공동 세면장에서였다. 간질에 걸린 남자가 다시 발작을 하며 넘어졌다. 방 안의 절망과 겹쳐서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박신거려서인지 몰라도 발작은 짧았지만 소란은 컸다. 수행자들이 웅성대자 여자 세면장에서 누군가가 뛰어왔다. 수건을 두 손에 말아 쥐고 있던 그녀는
경련하는 남자의 몸뚱이를 꺼서 결핍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개개 비틀리며 오므라들며 떨고 있는 남자의 몸을 바람을 보듯이 뚫어져라 보았다. 그녀였다. 아가미를 꿰인 물고기처럼 나는 통증을 느꼈다. 미늘에 걸려 찢어진 것처럼 칫솔을 물고 있는 입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불쾌한 기억이 창졸간에 가시던 불처럼 퍼지며 머리를 내리쳤다. 그렇군. 당신이야. 너였어. 나를 불러온 것은. 난 내게 아무 짓도 못했다. 미수는 실패다. 그리고 실패는 그 불완전함으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닐까? 이제 나를 불러와 원망을 할 이유는 없어. 더구나 간질 발작을 하는 남자를 보여주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가책을 확인시킬 이유는 더구나 없어. 나는 이미 사랑이라는 미망으로 여자를 덮치려는 순진한 대학생이 아니야. 그날 밤 법회 시간에 그녀는 거미처럼 내 교차된 신경 위에 웅크리고 있었대. 그러나 그녀는 머리조차 돌리지 않고 선사만 주시했다. 그녀를 향해 보내는 수없이 많은 신호들은 바람에 떨어지는 솔잎처럼 법당에 떨어져 내렸다. 고개를 돌려 나는 소리 죽여 말했다. 바로 당신이야. 나를 부른 것이? 그러나 그녀는 잠시도 딴전을 피우지 않고 설법에만 귀를 기울였다. 소위 큰 스님이 초전 법륜을 돌렸다. 굉음에 깔려 내가 부러지는 소리는 부서졌다. 여기야. 큰 스님의 법문은 바람일의 해변에 닿아있다. 그리고 중생은 자안. 이쪽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라만 볼 뿐이다. 여러분은 산에 오르면서 문을 몇 개 지났습니까? 세 개입니다. 세 개의 문은 세 개의 세계이며 세상 모든 물상의 상징입니다. 산문 하나하나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지난 문은 일주문입니다. 기둥이 하나입니다. 우주는 한 법에 의하여 떠받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강문입니다. 사방천지 삼라만상의 어디든지 불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목갈라나는 어머니를 위해 지옥에 가서 법을 전했습니다. 금강처럼 굳고 변하지 않는 불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문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업장, 애는 전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였지만 둘이 된 거,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세상의 업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귀가 무엇입니까? 본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반본 환원. 발바닥 밑을 스쳐가는 용천혀를 지나가는 뱀의 비늘 같은 서늘하고 날카로운 촉감이 느껴졌다. 바람 많은 여름날 풀밭을 지날 때 종아리를 때리는 듯한 연약한 아픔을 느꼈다. 건기를 맞은 유목지하의 강처럼 사라지면서 돋아나는 묽은색 이끼들. 그래서 거친 천엽 같은 것이 성대에 붉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관에 달린 내시경이 식도와 위장을 갉아내며 수년 묵어서 눅진눅진해진 위액을 뒤섞는 것 같았다. 주장자의 소리 없는 발걸음이 목덜미에서 소곤거렸다. 역지사지, 그들은 소리쳤다. 내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될 수는 있지만 되지는 않았다. 내가 자른 그들의 목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를 향해 웃었다. 도끼를 품어라. 지금 품은 도끼야 내 심장에서 두어 번 순환하고 나면 사라질 테니까. 분노 품은 도끼야 간장을 통과하면서 정화될 터이니. 이제 업장을 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방편은 간단합니다. 나는 생로병사의 인간이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다. 나는 윤회의 계단에 서 있다. 하나 둘 내려가든지 하나 둘 올라가든지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나는 유목지를 찾아 떠도는 들소같이 진리를 잃고 헤매는 존재이다. 코뚜레를 해도 소란 짐승은 멋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근본이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라 근기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은 정처를 찾고자 해서가 아니라 근질이 헤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명에 있는 존재들은 대개 그렇다.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만 생각하시오. 새벽 3시에 어김없이 목탁이 울렸다. 낮고 작은 목탁 소리는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산에 내려앉은 적막한 어둠을 파쇄한다. 노전 스님이 어둠을 깨뜨리고 무명을 허물며 도량석을 날린다. 기침 소리를 내며 뱀처럼 은밀하게 손들어 움직인다. 어느새 관음전 얼음에 왔는지 천수경 소리가 들린다. 백천 삼매둔 훈수 수지 신시 광명당. 곧이어 범종이 그윽하게 울려 퍼졌다. 종소리는 어젯밤 내내 쩡쩡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린 산의 나무들에게 새 생명을 주려는 듯이 울렸다. 스님들이 예불하는 동안 그들은 참선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눈이 오는지 짐승 소리와 함께 눈에 무서지는 서래목들의 함몰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겨우 눈을 붙이겠다 싶으면 멀리서 가까이서 쩡쩡하는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굉음이 들렸다.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의 어둠이 무너지고 있었다. 굉음 속에서 눈 내리는 소리보다 더 낮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가 먼저 무너지나 두고 봅시다. 왜 하필 납니까? 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두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는 그의 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퍼졌다. 그것은 날이 선 톱날같이 매섭게 귀의 신경을 후벼 팠다. 아니, 신경 다발 하나하나를 베고 있었다. 이었고 뒤내가 상처를 입나 싶더니 다시 쩡 나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직하게 말하자 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다. 온갖 악취와 생활의 찌꺼기가 가득 내려앉는다. 그렇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의 온순하게 보이는 얼굴과 비교적 진실하게 생각되는 말솜씨 때문이다. 그래서 쫓겨나가는 자들에게 더 말할 것이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거짓말을 섞어야 한다. 처리해야 할 회사의 회장 조카나 사장의 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지니게 되었다. 자신의 형제 자매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조카가 되고 이종이 되며 아버지가 바뀌고 어머니가 바뀐다. 그러므로 나는 성과 이름이 여럿이다. 여럿은 부정이다. 정하지 못한 것은 본래가 아니다. 나는 나여야 하는데 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내가 아닌 것이다. 유목하는 사람들처럼 거주를 바꿈으로 고향을 잃고 터전을 옮김으로 집을 지을 이유가 없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임무만 끝나면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면 된다. 파오 게르. 3시의 도량석으로 시작하여 좌선을 하고 목원으로 시간을 낳고 바로 공양으로 겨우 굶주림을 면한 지 나흘이 되었을 때였다. 사내가 잠 못 이루는 내 발을 건드렸다. 나는 해우소에 가려는 신용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먼저 넣은 그를 만나
우리는 종무소일로 걸어갔다. 소리를 죽이며 그는 흐릿한 겨울 달빛을 조명삼아 로크를 만졌다. 담배이지요? 열겠습니다. 괜찮지요? 남자는 오핀을 펴더니 내 로크의 구멍에 넣고 이리저리 돌렸다. 곧이어 찰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그는 싱긋 웃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이가 반짝였다. 흐릿한 반짝임. 있기는 하나 분명치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다. 맞기는 하나 온전하지 않고 옳기는 하나 반드시는 아니다. 문득 그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나를 이곳에 끌고 왔을까? 그녀는 아니다. 이런 곳에 남편까지 데려와 내게 자신의 수치와 절망을 보여주는 저 여자는 아니다. 우연히 만났을 것이다. 핍절한 생활에 마지못해 택한 길에 우연히 나를 만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 여자는 오히려 나를 피하고 있다. 그렇다. 피하고 있다. 염화 시중도 있다는데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데도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남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았다. 그것도 강론 시간을 제외하면 조석 예불, 울력이나 세면할 때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회를 노렸다. 당신인가? 나를 이곳으로 꾀한 사람이.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가? 원망할 일은 서로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는 담배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서 손으로 뒤적거렸다. 담배가 잡혔다. 라이터도 마찬가지였다. 담배를 빼내어 조심스럽게 종무소를 벗어나 뒤편 산 계곡으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춥지는 않았다. 어디선가 쩡쩡 나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계곡의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인가. 삭과가 몇 개 추억처럼 매달려 오슬거리며 떨고 있는 나무에 기대어 나는 담배를 갑자기 사내에게 주었다. 그는 민첩하게 한 대를 빼어 물었다. 긴 휘파람과 함께 연기가 쫓아나와 굵게 손을 하나 그었다. 이야, 이 맛, 사람 죽이네. 형씨도 한 대 피시죠? 나는 응겹결에 남자가 내민 담배를 한 개비 받았다. 그리고 입에 물었다. 이야, 죽노릇 정말 힘듭니다. 이제부터 내 스님들을 존경하기로 했소. 내일 모레면 끝 아닙니까? 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끝은 안 믿습니다. 현재만 믿소. 산수갑산을 갈망정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야지. 억지 춘향이라더니 진짜 못할 일입니다. 도대체 형씨는 뭔 죄를 지고 마누라한테 잡혀 여기까지 왔소? 죄라는 말에 다시 용천열 밑으로 서늘한 한기를 품은 뱀 한 마리가 지나가는 듯 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담배를 피워야겠다고 결정했다. 내게 담배는 일종의 피난처였다. 어색하거나 불안하거나 대답을 피하고 싶거나 할 때 언제나 담배를 택했다. 목구멍으로 밀려드는 조밀한 기압에 발바닥의 한기가 녹았다. 여자는 위에 올라탄 나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마음대로 해 등신아. 그렇다고 내 영혼까지 내게 짓밟히겠니? 넌 내 여자만 가져가는 거야. 대신 나는 너를 평생 저주하겠어. 사랑해. 나는 속삭였다. 사랑? 내까짓게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거야? 너를 원해. 너를 가져야만 안심이 돼. 사랑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난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겼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넌 내 물건을 하나 훔치는 것뿐이야. 도둑이야. 이리처럼 너는 평생 황야를 떠돌 거야. 내 물건을 하나 훔친 죄로 너는 영원히 유리하게 될 거야. 이스마엘처럼 기도를 위해 수양하자는 자를 범한 참남까지 겹쳐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내 처녀는 네 것이 되겠지만 나는 어림도 없어. 나는 손을 멈추고 내려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벗겨진 옷을 추스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만 바라보았다. 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 마음대로 해. 라는 표정으로 싸늘하고 표정 없는 눈빛. 죄가 없었는데 스님들 말을 들으니 만사가 다 악행이고 업보고 애입디다. 그것을 멸하라고 하는디 그것을 다 멸하면 살 재미가 어디 있겠소? 오늘도 잘못 사는데 내 생애에서 잘 살라고 다 버리라고 하면 낙이 어디에 있겠어요? 중 저거들도 이판이고 사판이 다른데 말이요. 사내는 담배를 나무에 문질러 불을 끈 다음 가슴 운동을 하며 호흡을 길게 해서 담배 냄새를 소멸시키려 했다. 연기도 무게가 있는데 인생은 얼마나 무거우리요. 내가 받은 화두가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사람이란 것이 다 지 묵기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나대로 인생이 있고 저는 저대로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이야 스님 인생이 있겠지요. 그 잘난 업본이 뭐니 하는 건 말입니다. 육돈이 청균이 하는 것들이야 스님들한테나 집이고 고이지 나한테는 낙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지요. 인생이란 다 달리 사는 것이라 인생이죠. 내 말은. 우리는 산으로 올라왔다. 저의 그림자가 계곡을 덮고 있는 바로 그 경계를 지날 때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였다. 남자도 있었다. 간질로 쓰러진 남자가 여자의 몸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우주를 떠받드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남자를 받들고 있었다. 달빛이 초녀를 이용해서 그들을 숨기고 있었다. 웬일인지 나는 부끄러웠다. 나란히 기댄 그들의 모습에 나는 부끄러웠다. 기대어 서 있는 사람들의 막대를 나는 쓰러뜨렸다. 넘어져 놓아둔 것이 아니라 막대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나를 살리고 있다. 그것이 내가 기댈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IMF를 이용해 전업하려는 사주들의 예와 맞아떨어지며 나와 친구들은 성공적인 회사로 자리를 굳혔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해결사라는 소문이 돌았다. 골치 아픈 직원 처리까지 말끔히 정리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두고 온 것이 남보다 많기 때문일까?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이사님. 잊었던 소리가 들렸다. 환청이다. 나무가 무너지는 환청이다. 누구였을까? 어느 회사에 근무했던 사원이겠지. 그래, 나는 망난이다. 내가 자르는 목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 피는 이상하게 붉지 않고 검었다. 붉지 않으므로 내게는 그것이 피가 아니었다. 연기도 무게가 있는데 하물며 인생은 어떠리요? 달빛이 몸물을 떠도도 젖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나무 그림자들을 썰어도 먼지가 나지 않네. 눈을 감자 부하가 올랐다. 어느 새끼야,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누구일까?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구냐? 빛 자체가 무형인데 적고 말고가 무엇이냐?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마당이 왜 쓸린다는 말이냐? 모두 다 말장난이다. 의미를 만들지 못하는 모든 것은 허위보다 더 큰 죄악이다.
인간을 허무의 늪으로 떨어뜨리는 정신의 사냥꾼들. 더욱 부하가 난 것은 내 자신에게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무시해도 좋을 종이 한 장에 왜 나는 이곳까지 왔을까? 놓겠다고 뭘 놓을 거냐? 미망이다. 눈을 뜨고 싶었다. 벌떡 일어나 옷을 벗어 내동댕이 치고 당장 올라가고 싶었다. 이틀만이라고? 왜 이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아니 일주일 동안의 이 연극 같은 행위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없었다.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나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살 것이다. 여자와 살을 섞고 남자들과 싸우며 세상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같은 짐승이 아니니까. 그 사람 같은 녀석이 저기 끝에서 가부좌를 하고 나처럼 손에 들어있다. 때때로 정말 짐승이 되어 침을 흘리며 수성을 드러낸다. 정말 그녀일까? 나는 자신이 없다. 딱 등에서 통증이 자르르 뼈를 타고 흐르더니 불줄기에서 멈춘다. 동시에 며칠 동안 대장에 고요하게 굳어져 있던 변비가 쏟아질 것만 같다. 딱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에 죽비가 떨어진다. 풀리던 변이 그대로 굳어진다. 주장자가 내 앞에서 떠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나는 낮은 숨소리를 냈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모양이다. 어쩐지 밤새 나무 쓰러지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린다 싶더니 그랬구나. 스님들이 나와서 눈을 쓸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눈발에 금세 마당은 희어지곤 했다. 도로였다. 습관에 의한 청소, 습관에 의한 참선, 습관에 의한 예불, 그들의 모든 일이 그렇게만 보였다. 그렇다면 도무지 불공이라고 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것이며 모든 것이 무위일 뿐이다. 겨울에 나무들이 옷을 벗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잎사귀를 쥐고 서 있으면 어찌 눈의 무게를 견디겠는가? 벗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니 너희는 모든 것을 벗어라. 남김없이 벗어라. 언원이나 오원에서 말미암은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낙타가 맨몸으로 사막을 지나듯이 진리의 풀밭을 찾아 벗은 몸으로 초원을 건너라. 모처럼 속이 시원하게 배변을 했기 때문에 상쾌한 기분으로 나는 설법을 들었다. 그러나 내 눈은 하염없이 그녀의 언저리를 헤매었다. 미안하다고 생각은 한다. 어찌된 일일까? 목사의 딸인 그녀가 무엇이 그녀를 이리로 이끌었을까? 어떤 절망이 그녀에게 부모의 길을 떠나게 했을까? 삶의 무엇이 그녀에게 저 남자를 만나게 했을까? 저런 환자를. 눈이 멈추자 산행이 있었다. 말사나 암자를 순례하는 것이 내일의 회향을 앞둔 마지막 행사였다. 네 개의 암자와 한 채의 말사를 돌아오는 시간으로 말하자면 6시간은 좋게 걸리는 행군이었다. 거기에다 눈으로 길이 좋지 않아서 사실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었다. 쪽뱅이를 쳐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면 여색을 멀리 해야겠습니다. 그는 한결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입이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목이 맑아지고 낭낭해졌다. 스님들이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새벽마다 부처를 안고 일어나니 괜찮겠지만 우리야 여자하고 자고 여자하고 일어나는데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하, 인솔하던 스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했다.
입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던 그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조금 떨어져 사내와 헤어지기로 했다. 웬일인지 여자는 홀로 산으로 오르고 있었다. 남자에게는 무리가 될 듯 싶어 절에 남겨놓았는지도 모른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여자는 혼자였다. 염주를 돌리며 여자는 맨 뒤에서 홀로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는 방법으로 그녀와 나란히 섰다.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앞만 보며 걸었다. 입을 열어야만 될 것 같아 앞을 보자 스님이 문득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여자는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옴 이재린이 사바 옴 삼다라 가닥 사바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 그날 종일 그녀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내일이면 끝이 난다. 어리석음이든 잘못된 판단이든 연애에 의해서든 이제 하루만 사면 끝이 난다.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그만이다. 누가 내게 초청장을 보냈으면 어떠랴. 이제는 그만인 것을. 그 여자면 어떻고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어떠랴. 모든 것은 그대로 두어라. 어차피 우린 세상이란 유목지에서 먹이를 찾아 떠도는 물소라고 하지 않는가.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까닭 없이 눈물이 났다. 내린 눈으로 개울이 불었는지 찬바람 사이로 개울물 소리가 낙수 떨어지듯이 들렸다. 무엇인가? 나를 울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0번 이불을 뚫고 산 공기가 가슴 패기까지 쏟아서 들어와 시리게 만들었다. 동살 잡힌 동상에서 소 한 마리가 떠돌고 있었다. 대웅전 벽에 그려진 시부도의 한 장면처럼 추위 때문인지 뻐개지듯이 시린 내 가슴으로 외뿔을 가진 소 한 마리가 들어서고 있었다. 쩡! 눈이 오는지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산을 내려와서 산에는 담배를 샀다. 그리고 그 가게로 나를 떠밀고 들어섰다. 피우시오. 우리 대포나 한잔하고 갑시다. 우리는 도토리묵과 막걸리 그리고 파전을 주문했다. 사내와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웃었다. 주인 남자가 와서 묵과 막걸리 주발을 가운데에 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 기억나십니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쎄 누구신가? 모르시겠습니까? 이사님 멱살까지 잡았던 경일산업 유대리입니다. 사죄의 뜻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저하고 면담하실 때 요즘 같아서는 절에 가서 참선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죠? 문득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남자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웃음이 예리한 파편으로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는 막걸리 잔을 든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웃음 조각들이 내 머리 위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파고다 공원 지연이 과거의 진. 그런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저는 카멜레온을 연상해요. 이 자식이 뭐라고? 말과 동시에 남편은 큰아이 영식이의 뺨을 후려쳤다. 부엌에서 강판에 오이를 갈고 있던 나는 심상치 않은 기미에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성에 차지 않아서 기웃하고 내다보았다. 가뜩이나 요즘 그런 아버지의 피를 받은 저 자신을 몹시 불쾌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던 참이에요. 뺨을 한 대 맞았어도 영지기의 목소리는 조금 더 잦아들지 않고 있었다. 이 자식을 그냥
남편은 영지결 뺨을 또 때렸다. 두 번째에도 오른쪽 뺨이었다. 그리고도 또 때릴 자세였다. 안타까웠다. 그랬더라도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만 남편을 말릴 뿐 적극적인 어떤 방법도 취하지 못했다. 영지기가 마침 다시 손을 높이 쳐드는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참 잘했다 싶었다. 오늘 아침 부자간의 격한 충돌이 어느 선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편이 그토록 흥분하여 손까지 대는 것은 흔치 않았었다. 그 시간에 나는 남편과 영지기와 영우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요즘 들어 부쩍 눈에 띄게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에 영양이나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강판에 오일을 갈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나는 문득 여느 때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소갈머리 없이 태평한 여편네라는 빈잔을 들을 것만 같아 하던 것을 놓고 거실로 나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건방진 자식 키워놓으니까 애비한테 한다는 소리가. 말하면서 남편은 분을 사귀기 위해서인지 담배를 꺼냈다. 나는 재빠른 동작으로 탁자 위에 놓인 가스라이터를 들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라이터의 톱니바퀴를 마찰시켰다. 불꽃이 피었다. 아름다웠다. 나는 그 아름다운 불꽃을 조심스럽게 남편 쪽에 뒤밀었다.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를 입에 물고 불꽃을 빨아들였다. 담배에 불꽃이 옮겨 붙을 때까지 나는 남편에게 마치 불을 바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언제였던가 동창 모임에서였다. 여학교 교장인 독신녀 이경자는 말했다.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물론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할게. 즉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 때 담뱃불을 당겨주는 따위의 친절까지는 베풀지 마라. 두 손으로 불을 모두어서 바치는 행위 기분 사나워. 그건 친절이 아니야. 지독한 아부근성이야. 담뱃불 하나 스스로 당기지 않으려면 담배 따위 피우지 말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은 담배 피우는 사람치고 담뱃불을 당겨주기 바라는 사람은 없어. 오히려 곤혹스러워하기도 하지. 그러나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되 담배를 입에 물면 어느새인지도 모르게 불을 바치고 있는 족속들 꼴사나워. 나의 편견이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위에 심히 거슬리는 행동이야. 이경자는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흥분하고 있는 이경자를 거기의 동창들이 부추기고 있었다. 맞아. 경자 교장 말이 100번 맞아.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겠지만 담뱃불을 붙여주는 술집 여자를 보아도 나는 배알이 뒤틀려. 그건 예의도 무엇도 아니고 순전히 아부야, 아부. 정말이야, 수치스러워. 그네들 조상이 무엇인 것만 같아서 싫어져. 어쩌고 하면서들 각자 한마디씩 하고 있었다. 나도 한마디쯤은 하고 싶었다. 그것이 어때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 쓰고 있다는 표시인데 왜 속이 뒤틀리기까지 한다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경자 쪽에 장단을 맞추는 숫자가 워낙 많아 승산이 뻔할 것이기에 그만두어 버렸다. 그리고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들이나 그래라. 나는 남편이 담배를 찾으면 성냥불을 바치고 잿더리쯤은 대기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내는 여자의 정성이라 생각하며 차라리 행복해야 할 테니까. 나는 남편에게 바쳤던 담뱃불을 거두며 애교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요? 카멜레온이란 것은 또 뭐예요? 그랬을 때 남편은 길게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를 뱉으며 연민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라도 물어주면 우쭐한 기분을 합쳐 친절하게 설명하길 즐기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때만은 한심하다는 투로 아니면 그 스스로 설명하기 곤란한 표정으로 딴소리를 하는 거였다. 토요일 오후에 김 사장네 막내딸하고 영직이 선보이기로 했으니까 준비하라고. 김 사장네요? 나는 얼마 전에 남편이 말했던 동기동창의 둘째 딸 선이가 아님에 의아해하며 남편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쪽이 유리해. 김 사장의 예금액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쪽도 지점장인 내가 필요할 테고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발을 들이미는 거 당연한 이치야. 남편은 반쯤밖에 태우지 않은 담배를 우악스럽게 재떨이에 눌러버리며 말했다. 그리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혼자 소리를 했다. 건방진 놈, 애비 보고 카멜레온이 어떻다고? 나는 아직 덜 삭은 기분으로 현관을 열고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가 나간 뒤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힘껏 밀어버린 때문에 어디엔가 갇히는 듯한 기분이 들며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 카멜레온인가 뭔가가 남편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것이라 짐작하며 둘째 영우가 들어오면 물어보아야지 생각하며 현관문의 걸림새를 걸었다. 이제 나는 부엌으로 급히 들어가야 했다. 남편과 큰아이의 언쟁쯤 내게는 대수롭지 않은 거였다. 지금은 강판에 갈다둔 오이를 마주 갈아 계란 노른자 두 알을 깨어넣고 잘 섞어 마사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이에는 상사가 없어. 그 곱던 피부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엄살부려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46. 나는 46이라는 끔찍한 숫자에 진저리 치며 준비한 것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미 깔려있는 두툼한 보료 위에 반드시 누워 노란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그것을 배 위에 얹고 작은 손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며 오이 간격과 계란 노른자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것을 얼굴에 덕지덕지 붙였다. 흘러내리는 끈끈한 즙을 면수건으로 연방 찍어내며 내가 생각해도 혼자 하는 일치곤 참 익숙한 솜씨였다. 이제 눈을 감고 30분 정도만 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눈꺼풀을 닫으려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 때문에 다시 열었다. 토요일 오후에 선보이기로 했겠다. 그러면 그날이 며칠인가? 나는 누운 채 벽에 걸린 달력으로 시선을 던졌다. 두 마리의 공작이 푸르른 전기를 품고 있는 그림만 크게 다가왔고 숫자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숫자를 읽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나는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고개에 힘을 주며 허리를 일으켰다. 그리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힌 채 달력이 걸려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숫자를 읽었다. 벌써 5월인가? 그리고 이번 토요일이면 5월 2일 첫째 주가 된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5월 첫째 토요일인 것이다. 아, 5월이구나. 그것과의 연상작용으로 줄줄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5월 첫째 토요일, 정오 파고다 공원, 해마다 연례 행사되어 내게 다가오는 의미 있는 날, 언어에 붙어인가 정식적으로 인정해버린 달콤한 추억의 날, 신정민속의 날, 3.1절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할아버님 기일, 할머님 생신, 친정 부모님 생신, 남편 아이들, 시누이, 시동생, 조카들까지의 생일, 결혼기념일, 약혼기념일 등등의 많은 기념일들과 함께 나에게는 또 하나의 날이 있는 셈이었다.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날.
남편이 지적한 이번 토요일 오후라면 바로 그 추억의 날과 겹쳐지는 거였다. 안 됐는데? 나는 막연히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타까워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받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득히 밀려오는 그리움이 있었다. 나의 탓인가? 갈수록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해마다 5월이면 문득 아득한 저편의 기억 한 가닥이 일어나서 가당사는 내란을 일으키는 것. 보고 싶어하라, 그리워하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나이에 웃기는 짓거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은 어쩌다 식어가는 가슴을 한 번쯤 달고 어떤 희열을 맛보여주는 비상수단일 것이며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일수록 어떤 빛을 발하며 가슴 저리게 하는 충전 배터리일 것이며 순결한 첫 마음이기도 한 거다. 이제 또 5월, 그가 나를 찾고 있다. 언제나 이맘때 그는 아득한 저편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부름에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끌려나가곤 했다. 그리고 소일거리 없는 노인들이 무득 잊어서 군데군데 웅성거리고 있는 파고다 공원의 제일 키 큰 나무 밑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거였다. 이제 막 초록으로 윤기 흐르는 잎사귀 틈틈으로 수억의 빗살 되어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참으로 끝없는 기다림을 하는 셈이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의 아이들까지 둔 여자가 지금껏 풀지 못한 숙제를 갖고 있는 설부지 소녀처럼 지극히 보고 싶음과 지극한 그리움을 안고 막연한 기다림을 하는 것은 안일한 생활 속에 파묻혀버린 남편의 말대로 세상 물정 모른 채 나이만 먹은 소갈머리 없는 여자의 사치스러운 소일거리는 아닌가. 쪽빛 하늘이었다. 아름드리 노송도 있었다. 금빛 모래알이 알알이 일어서서 쫑알거리기도 했었다. 푸르다 못해 진한 잉긋 비친 바다는 저 깊이까지 수정처럼 맑게 들여다 보였다. 저기 저만큼 까마득히 멀리 가버린 날의 이야기가 그 자연 속에 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예 지도자 수련회가 그 해에는 천혜의 아름다운 섬 소록도에서 있었다. 나는 기역 여자중학교 대표로 참석하였고 그는 미음중학교 대표였다. 확신하여 말하건대 소록도의 그 눈부신 경관만으로도 오래 잊혀지지 않을 벅찬 여름방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련의 첫날 나는 그를 만나버리기까지 했다. 신이 준 은총일 터였다. 시간표대로 오전 세미나를 끝내고 점심 식사 후였다. 오후 첫 시간은 수영 강습이었다.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그 잉크빛 바닷물로 온몸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영복만 입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모래사장에서 조가비를 줍기도 했다. 나는 금빛 모래 속에서 예쁜 조가비를 찾아낼 때마다 귀한 보석을 손에 쥔 것처럼 혼자서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다. 어떤 것인데 그렇게 좋아하니 나도 좀 보여줘. 마침 부채살 모양의 분홍빛 조가비를 주워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느닷없이 그렇게 말해왔다. 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눈이 맑은 소년이 거기 서서 웃고 있었다. 나는 발갛게 얼굴을 물들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 뒤를 따라왔을까? 얼굴이 화끈화끈했다. 뜨거운 태양열 때문이 아니었다. 모두는 바닷물 속에서 첨벙거리고 있을 것이어서
그 근처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뿐인 줄 알았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파도가 칠 때는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리고 뛰기도 했으며 운동화를 한쪽만 신고 한쪽은 벗어 조가비를 넣어 들고 다니는 모습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더했다. 많이 주었니? 나는 내가 놓치고 간 것들만 주어서인지 신통치 못해. 그는 이 일 저지르다가 들켜버린 아이처럼 아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는 나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서며 내가 들고 있는 운동화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무심결에 신발 속에 가득 들어있는 조가비를 쏟아버리고 운동화 한 짝을 마저 신었다. 오, 이러지 마. 놀란 듯 말한 그는 그의 운동화 한 짝을 벗어 막 버려진 조가비를 그 안에 주워 담았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하게 했다면 미안해. 나는 M중학교 3학년 김문석이야. 그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몸짓으로 자기소개를 해왔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너는 기역여자중학교지? 이번에 나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만 끄덕거렸다. 여태껏은 혼자서 잘도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말하지 않은 나 때문에 맥 빠진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가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앞서가며 모래 속을 살피는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딨어? 벙어리라니? 나는 벙어리라는 말에 발끈했다. 아, 미안. 내가 말하도록 유도한 것뿐이야. 대신에 이쁜 조갑이 모아서 너 다 줄게. 모래 속 살피기를 계속하며 그는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문석하고 그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내 안에 새겨 넣었다. 그 후부터 조갑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한 발 먼저 찍고 간 그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겹쳐 찍으며 그의 뒤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뒤돌아보면 아직 화나 있다는 표정으로 조가비를 줍는 척 하며 와, 근사한데? 이것 봐. 앞서가던 그가 불현듯 환승을 지르며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는 포옹이었다. 그때까지의 수줍은 감정을 지워버리고 나는 어떤 것이길래 하는 호기심만으로 뛰어가서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아, 소라야. 이렇게 하얗고 이쁜 소라 보았어? 아마도 이 소라 딱지는 여기에 버려진 지 수백 년 되었을 거야. 그랬으니까 수백 년 동안 파도에 깎이고 닦여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지? 자, 들어보아. 그 어느 것보다 더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낼걸? 오래도록 가진 풍상을 겪으며 수억의 파도 소리를 그 안에 품었을 것이니까. 그가 소라 딱지를 내 귀에 가까이 대며 말했다. 나는 그가 귀에 대주는 소라 딱지를 두 손으로 모두어 잡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았다. 아득한 먼 나라의 소리인 양 긴 여운으로 파도 소리가 퍼져나고 있었다. 들려, 파도 소리야, 분명해. 나는 감격으로 파르르 떨었다. 자, 너도 들어보아. 그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의 귀에 소라 딱지를 대주었다. 맞아,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의 소리야. 그는 그윽한 눈으로 바닷끝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김문석, 예감했지만 단박에 그가 좋아질 것 같았다. 그는 나보다는 훨씬 더 깊은 사고를 하고 있는 소년이었다. 이거 넣어줄게. 소라딱지보다는 그에게 더 감격하려 할 때 그가 불쑥 소라딱지를 나에게 건넸다. 아, 아니야. 너 가져. 이쁘잖아. 입으로는 아니야 하면서도 나는 그가 건네주는 소라딱지를 받아들였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모두어서 꼭 쥐었다.
따뜻한 어떤 온기가 손바닥에 선해졌다. 너는 왜 수영 배우지 않고? 그가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는 너는? 내가 되물었다. 내가 먼저 물었잖아. 그냥 조갑이 좀 난 쪽이 더 좋을 것 같았어. 너도야? 너는 지금 남자가 수영이나 할 것이지 조개는 무슨 하고 말하고 싶은 게지? 사실은 그래. 나는 그와 조금 간격을 두고 모래 위에 앉으며 그렇게 시인했다.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었다. 웃을 때 그의 고른 치아가 햇빛에 반짝였다. 가끔씩 나는 여자 같은 데가 있나 봐. 친구놈들이 그래서 문자라고 부르지. 우직한 석자를 떼어버리고 문자야 문자 그렇게 부른다고. 그 말에 나는 소리 죽여 쿡쿡 웃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웃을 때의 해맑은 얼굴 때문에 여자처럼 곱다라는 생각을 했던 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역시 웃는군. 그러나 나 수영 잘해. 집이 바로 갯가에 붙어 있거든. 지금이라도 해볼까? 아니, 너 가르쳐 줄까? 그는 거추고리를 붙는 신용까지 하며 말했다. 아, 아니야. 됐어,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 우리는 만나버렸고 그 수련회가 끝나는 동안 늘 함께 했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무엇들보다 더 내가 그를 절실하게 받아들여 버렸던 것은 마지막 날에 나완사촌을 방문했을 때였다. 우리 일행은 어쩌면 의무적으로 나완사 수용시설을 둘러보며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생활상을 그저 숙연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문석이는 달랐다. 그는 돌계단에 앉아 해바라기 하고 있는 어떤 중환자 곁에 바짝 다가가 그 남자의 뭉퉁거려진 손을 꼭 쥐고는 무언가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행여 그들의 옷깃이 스칠까 봐 나는 가까이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문둥이의 손을 쥐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였다. 순간 나는 코끝이 찡해 왔다. 그가 무척 커 보였다. 나는 속으로 아 김문석 하고 그 이름 석자를 의미 깊게 새겨 넣으며 마치 큰 바위 얼굴의 남자 같은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첫 학기 첫 시간에 그의 긴 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때부터 우리의 편지질은 시작되었다. 한 번은 남녀의 우정은 우정만으로 정말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었다. 좋아, 우리의 선배들에게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우리가 그 가능성을 입증하자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결론 내리기도 했다. 우리의 감성이 우정 아닌 것으로 탈바꿈하려 해도 우리의 잘 발달한 냉철한 이성으로 그것을 억제하며 때문에 우리의 젊은 감정이 희생당할지라도 남녀의 우정을 우리만은 가능한 것으로 그 전례를 남기자고 굳게 합의까지 했다. 그런 유의 감정 흐름으로부터 역사며 예술이며 진리며 종교며 이데올로기 등속의 것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았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가 갖고 있는 모든 유의 양분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살찌우는 것, 이렇듯 그와 나는 서로가 서로의 양분을 나누어 먹으며 인격이며 지식을 키워나갔다. 물론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았음을 솔직히 밝히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마지막을 남겨둔 초겨울, 대학 입시에 대비한 사전답사를 위하여 그가 서울에 올라왔다. 그 지도자 수련회 이후 3년 몇 개월만의 만남이었다.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 파고다 공원 앞에서 본 그는 중학교 때의 그 귀티나는 소년이 아니었다. 놀랄 만큼 키가 커 있었고 놀랄 만큼
아니, 징그럽게도 남자 티가 나는 거였다. 문자라는 별명이 언제 저 남자 것이었나 싶었다. 나는 바람이 몹시 부는 파고다 공원 앞에서 그를 보며 묘한 소리만 뱉었다. 이런, 그동안 키도 안 크고 뭐했냐? 가뜩이나 자라지 않는 키 때문에 열등감 내지는 비관에 빠져있는 내게 그가 던진 첫마디였다. 너를 어찌 친구라고 하겠니? 혼자서만 맛있는 거 먹고 기다리가 되어 있으니 너하고는 이제부터 말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는 나는 파고다 공원으로 앞서서 들어갔다. 야, 같이 가. 이제부터 나는 먹지 않을게. 너 다 먹어. 싫어. 키가 너무 커서 창피해. 같이 못 다니겠어. 야마, 창피하기는. 그래도 그렇지. 이 촌놈을 엄청난 서울 바닥에 버리고 혼자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럼 10미터쯤 떨어져서 따라와. 알았어. 그러나 10미터는 너무 멀다. 5미터만 하자.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리라야지. 그래서 5미터 간격을 두고 그러다가 3미터, 2미터. 아니 어느새 우린 나란히 걸으며 편지만으로 못했던 말들을 했다. 그날 초겨울의 매운 바람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역사가 숨쉬는 파고다 공원이지. 공원을 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우뚝 서며 그가 하는 말이었다. 만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우리의 형이 누나가 목숨을 걸고 찾았던 독립, 자유를 부르짖는 함성이 지금도 생생해. 바로 우리의 역사야.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우정만으로 그를 좋아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나는 이미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 내 안에 키우고 있는 거였다. 앙큼한 속셈이었다. 우리 이렇게 하자. 다음 해 5월 첫째 토요일 정오. 파고다 공원 제일 키 큰 나무 밑. 내가 엉큼한 생각으로 가슴을 떨고 있는 동안 무슨 결심으로인지 그가 그렇게 말해왔다. 기발한 생각이구나. 나는 그의 말뜻을 쉽게 알아들었다. 눈앞에 다가온 대학 입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원하는 대학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계절의 여왕인 5월에 파고다 공원에서 만나자는 거였다. 자신만만한 말투였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내미는 그의 손에 내 손을 겹쳤다.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갑자기 커다란 남자를 느꼈다. 나는 가슴을 떨었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 떨어지면 안 만날 거야? 내 생각을 훔쳐보기라도 한 듯 그가 말했다. 사실 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나서부터 자꾸만 실력이 하향세를 나타내는 추세였고 그는 반대로 비록 지방학교일지언정 전체 수석을 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왠지 뜨끔했다. 인류가 아니어도 괜찮지? 글쎄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너라면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그리고 그만이었다. 그의 말대로 새칭 인류가 아니어도 나는 다음해 5월 디귿 대학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그곳에 갔다. 그러나 그만이었다. 나는 한 시간을 꼬박 그 키 큰 나무 밑에 서 있다가 애꿎은 나무에 발길질하며 돌아와 버렸다. 흥, 인류대학, 인류학과에 들어가면 단가? 분했다. 그래서 그를 버리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시작되었다. 순전히 오기였지만 남자친구를 쉽게 사귀고 그가 다닐 학교의 잘생긴 남학생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내가 대학 신입생이었던 그 해에 유난스레 전국의 대학 안과 밖이 술렁거렸고 어떤 격동기를 맞는 듯 했지만 나는 대학생이라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고
미팅 상대를 되짜 놓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교복을 벗어버린 후의 옷치장에 신경이 쓰였고 머리 모양 하나하나에조차 세밀하게 손을 쓰던 나였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이지만 나라 안의 그 어떤 변화도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졸업을 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 그러나 정말이지 느닷없이였다. 남편이 고사리 손을 흔드는 아이의 뺨에 뽀뽀하고 출근하던 그날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는 문득 그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랬던 동기를 굳이 찾자면 아마도 5월이었을 거였다. 뜨랍 라일락이 보랏빛 작은 꽃송이를 벌려 진한 향내를 내어 보이고 있을 때였다. 헤어지고 꼭 8년 만이었다. 버렸던 그를 새삼스레 되살려낸 것이었다. 남편이 잘해줄 때는 잘해주기 때문에 서운하게 했을 때는 또 그런대로 그가 생각났다. 키 큰 그가 키 큰 나무 아래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꿈을 꾸고 달려가 본 적도 있었다. 보고 싶었다. 그의 고향집에 편지도 띄워보았다. 무소식이었다. 어느 하늘 아래 그가 있긴 있을 텐데 하는 막연한 기대가 그리움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를 그리워하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건조해서 가는 내 생활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어서 생각만으로도 달콤했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그리움을 안고 세월은 살도 갔다. 가는 세월 동안 나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 그 공원 안에서 서성거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한 나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껏 연륜의 무엇처럼 잔주름 줄줄이 달고서도 그날을 기억하며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얼굴에 붙어 굳어가는 계란 노른자를 뜯어냈다. 이어 더운 물을 틀어 수건에 적셔 닦아내버리고는 서둘러 화장을 했다. 외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금년 5월 첫째 토요일인 내일은 영지기를 선보이기로 남편이 결정지어 놓은 날이어서 파고다 공원에 갈 수 없을 것이니까 오늘 갔다 와야 했다. 언젠가는 그를 만날 것만 같은 예감이 아니면 한 번은 꼭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더 치솟고 있음이었다. 풀어버려야 할 어떤 문제를 숙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실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잡기 어려운 택시 대신 종로 쪽으로 나가는 좌석버스를 탔다. 시간 약속을 해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편했다. 내가 탄 좌석버스는 마장동을 지나고 신설동을 지났다. 그리고 동대문을 통과하면서부터였다. 버스가 기어간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고 밖을 내다보고 있음을 보았다. 나도 사람들을 따라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다. 또 시작이야. 이번엔 제법 규모가 크군. 어디쯤인가? 파고다 공원에서 무슨 추모행가 뭐가 있다지? 오늘 그걸 제지하려고 저렇게 깔려있나 봐.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완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철갑 방패를 버티어 세우고 겹겹이 서 있음을 보았다. 그따위 것은 수시로 보아오고 있던 터여서 새삼스러운 것이 못 되었지만 다른 날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의 정경과 경찰이 섞여 깔려 있었고 그들에게서 풍기는 분위기 또한 여느 때의 그 시간 메꾸기 작전 같은 한가한 표정이 아니었다. 삼엄한 긴장감이 그 거리에 쫙 번지고 있음이었다.
행인들마저 못 다니게 아예 최루가스를 뿌려놓았는가 봐. 누군가 뒤쪽 승객이 재채기를 하며 하는 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게도 이내 느낌이 왔다. 먼저 코의 점막이 이물질 섞인 공기로 인해 자극을 받더니 전염이 더 재채기가 나왔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차 안에 있던 승객 모두가 연속으로 재채기를 했다. 차 창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나왔다. 나는 내 쪽의 창문을 닫았다. 버스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나는 단승사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내렸다. 화려한 유리 진열장의 상가들이 철수된 거리였다. 칙칙한 색깔의 철문이 굳게 내려져 있는 상가가 생소한 모습으로 거기 있었다. 무엇인가를 피해 안에서 숨죽이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멀리 떠나 있는 모양이었다. 재채기는 조금 더 잦았다. 이번에는 눈물까지 찍어냈다. 그러고 보니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둥이와 코를 막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쪽과 하얀 헝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 쪽이 구별되기는 했지만 사전에 준비하고들 나온 사람들이었다. 준비성도 좋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재채기를 하며 파고다 공원 쪽으로 걸었다. 둘째 영우 또래의 무장 전경이 내 앞을 막으며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했다. 나는 파고다 공원이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저쪽이라고 말하며 턱으로 종로 이가 쪽을 가리켰다. 그러면 길 건너 쪽으로 가십시오. 무장을 했을 지언정 그 젊은이는 친절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르려 생각하며 새삼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걸어가는 행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 길은 그 젊은이들이 몸으로 인벽을 만들어 차단시키고 있었다. 나는 지하도를 이용해서 길 건너편으로 가야 했다. 지하도를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또 한 번의 큰 재채기를 했다. 나는 이제 아까와는 반대편의 인도에서 코를 손으로 막고 종로 이가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파고다 공원이 똑바로 건너다 보이는 지점에서 우뚝 섰다. 오늘의 내 외출 목적임과 동시에 추억의 공원이었다. 선체로 공원 안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언제나 무더기 무더기 붐비던 노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는 그 무엇도 그 안에는 없었다. 다시 보니 공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내부 수리 중이라고 써붙인 푯말이 커다란 글씨체로 다가왔다. 내부 수리 생각하며 나는 매운 눈물을 다시 찍어내며 눈을 닦고 안쪽 깊숙이에까지 시선을 던졌다. 어떻게 수리할까? 행여 내 추억의 그 키 큰 나무가 잘려나가지는 않을까? 나는 느리게 지나가는 자동차의 틈으로 눈에 힘을 주어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아니었다. 공원하는 고요뿐이었다. 적막한 기운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리빨 같은 냉기마저 감돌았다. 나는 눈을 더 크게 열었다. 저 깊숙이 저편에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는 듯 아닌 듯 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인가? 그는 왜 그 안에 갇혀 있는가? 무엇인가가 내 정수리를 쳤다. 그 무엇이겠어 눈을 떠라. 한갓 추억거리가 아닌 그것은 우리의 역사인 거다. 이 답답한 여자야. 그 안에 있을 그 누구의 힐책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두 손으로 눈을 마구 비비며 그를 보기를 원했다. 얼굴 전체가 온통 따가웠다. 그것은 내 무의식을 깨워주었다. 그렇다. 독한 체류가스는 내 무지하고 우매한 사고의 때를 씻어내는 거였다.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는 나의 추억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였다.
그날 4월의 하늘날에 맨 앞장서서 목청이 터지라 외쳤을 그는 빛나는 내 친구였다. 만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 우리 형이, 우리의 누나가 목숨을 던져 독립과 사유를 부르짖었던 그 함성이 일본 경찰의 구두발을 짓밟히면서도 저항하던 그 함성. 바람이 몹시 불던 그날 그는 그렇게 말했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던 것도 같았어. 그러나 나는 엉큼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어. 대학에 가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라는 큰 뜻으로 나라를 걱정하던 나의 친구가 공원 안에 갇혀 있다. 무지몽매 안일주의, 비계살만 쪄버린 나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다. 부끄러웠다. 헛먹은 내 나이가 수치스러웠다. 울었다. 우매함을 탓하며 울었다. 나는 울면서 길을 건너 그쪽으로 가고자 했다. 아주머니,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뒷걸음질해야 했다. 느리게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뒷걸음질하는 나를 향해 일제히 빵 하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뱉었다. 빨간 불이 켜진 건널목 중간쯤에 내가 서 있었다. 나는 파고다 공원 쪽과 그 반대쪽 중 어느 쪽으로 발을 떼어야 할지를 모르고 망설였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분명 파고다 공원 쪽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그쪽은 행인의 보행을 막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뜻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 나는 방향을 돌렸다.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던 자동차들이 내가 방향을 잡아 나오는 동안 몸숨 자세로 기다려 주었다. 자동차 속의 눈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민망했다. 무심히 살아왔던 나이값도 못하는 나를 향하여 그들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나는 쟁그름으로 길을 건넜다. 그리고 막 인도로 올라서려던 잠이었다.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여긴 왜 왔소? 나는 흠칫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남편이었다. 남편은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유리문을 소금 열고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성난 표정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성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문득 오늘 저녁 영우가 돌아오면 카멜레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물어보아야지 어슴풀에 감이 잡히기도 하지만 라는 생각을 했다. 나의 그런 생각 끝으로 남편이 타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는 천천히 굴려갔다. 남편의 뒤통수가 따라서 조금씩 멀어졌다.